오늘은 이제 오늘 비전 강의 후에 RCC가 진행이 되니까요. RCC 참여하시는 분은 그대로 이어가시면은 되겠으니까요. 네, 그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성공자분의 인생을 들어보는 인생극장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인생극장의 주인공이신 김태원 로얄마스터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는 많은 성공자분이 계시는데요. 연봉 1억 이상의 리더스 클럽과 연봉 2억 이상의 로열 리더스 클럽,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신 김태원 총장님께서는 연봉 2억 이상의 로열 리더스 클럽에 계신 분으로 완벽한 성공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래서인지 오늘의 인생 극장이 너무나 기대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태훈 로얄마스터님을 모셔서 오늘의 인생극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로얄마스터님, 나와주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직도 떨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많이 안한 것도 아닌데 항상 이렇게 부담스럽고 뭔가 또 새로운 분들을 초대했을 때 비전도 줘야 되겠고 또 기존 사업자님들에게도 진짜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더 심어드려서 활을 불타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중압감 같은 게 있어요, 사실. 근데 사실대로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하고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잘하고 싶은 욕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애마부인 찍은 건 아니고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사진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제대했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결혼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이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막 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가신다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선을 보러 다녔어요. 뭐, 네 차례, 다섯 차례 선을 봐가지고, 다섯 번째 만난 분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다 보니까, 참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떤 경제적인 것도 서 있지 않고, 그냥 부담스러운 마음에 결혼도 했고, 또 아버님이 뭐 돌아가신다고 결혼을 했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 계세요. 지금 88살이신데, 아마도 95까지는 문제 없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진짜 너무 좋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땐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좋다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애가 해마다 생기는 거예요. 12월 12일 날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12월 10날, 그 다음에 12월 11일 날, 계속 뭐 해마다 이제 똑같은 날짜 비슷하게 하나씩 생겨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이제 바짝 드는 거예요. 그동안 좀 나태하게 살고 좀 즐기면서 놀면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제가 어떤 책임감이라는 거를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좀 감성적으로 생겼잖아요. 저는 문과 계열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물리학과를 진학하게 됐거든요, 대학교 때. 그런데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우주항공연구소라든가 원자력연구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갈 실력은 안 되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영역, 그래서 이제 제가 환경 쪽에 좀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환경관리 기사들을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어떻게 한 30년?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벌고 하면 노후 생활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와중에, 직장의 어떤 동료분들이죠. 선배님들, 과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이 퇴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야, 태훈아, 직장 생활 평생 해봐야, 먹고 살기만 하지 돈안 돼. 노후를 준비하려면은, 장사를 해야 돼, 장사. 아니면 사업을 해.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퇴직하고 다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끝이 아니구나 해서 제가 어떤 이제 사업을 시작해요. 제가 지인이 또 이제 하고 있던 석재 공장 그것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나중에 인수하고 키워나가면서 참 재밌게 생활하고 참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남들이 막 태원이는 굉장히 능력이 좋다 이런 이야기 들을 만큼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그 당시에가 이제 88년도 올림픽 끝나고 90년대에 이제 전국에 막 건축붐이 불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막 십몇 프로씩 성장하던 막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건물이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그런 건축자재 석재 공장이 너무너무 잘 됐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IMF라는 게 와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무너져요. 그런데 뭐 어쨌든 키워놓은 게 있는지라 돈은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이제 다른 좀 모험심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하면서 쇼핑몰 사업을 중국에서 잠깐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병이 들게 돼요.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알러지 병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너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었냐고 할 정도로 진짜 제가 봐도 막 진짜 비참하고 진짜 막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남자도 얼굴 이상해지면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직장 생활은 못하고 그래서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죠. 그래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왜냐면 기침 조금만 먼지만 막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든가 아니면 조금 안 좋으면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반 직장에서는 받아주질 않아요. 뭐한 달도 못 버티고 뭐 계속 병원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좀 비참한 곳이죠.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 보이시나요?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 여기에서 뭘 했냐면은 앞에 생선 가게 있죠? 그 건너편에 저기 이제 천막을 쳐놓고 막 이렇게 다다구리 쳐요.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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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돈 벌어가 돈 벌어가 한 장에 뭐한 봉에 2,000원, 세 봉에 5,000원 해가지고 김도 팔고요. 거기서 이제 재래시장에서 나름대로 참 제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 바닥까지 갔지만은 참 재밌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 어느 날 이제 친구 간판집에 놀러 가게 돼서 이 애터미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재래시장에서 네,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지금 모습만 보면은 혹시나 애터미 성공을 얼굴로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네, 정말 지금 그 예전의 모습이 정말 네, 상상이 안 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시면서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만나게 되셨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애터미 사업을 소개받으셨을 때, 비전을 느끼게 된 그런 동기들은 어떤 게 있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애터미 자체가 기적이지만 제가 애터미를 만난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회사에 굉장히 많이 끌려다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과거에 이제 보험회사에도 이제 어떤 일들을 했었고 영업 쪽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하게 되죠. 방판 쪽에서 데려가고 네트워크에서 데려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뭐랄까 나는 한번 살수 있겠는데 사줄 수 있겠네. 내가 과연 이걸 누군가한테 권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가격대가 비쌌고 좋다고는 하지만 다시 사고 싶지는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거부감 그리고 예전에 저도 사실은 잠깐 일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다시 재구매라는 것이 안 생기고 또 제가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네트워크라는 거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거부감이 있던 차에, 친구 간판집에, 아까 말씀드린 친구 간판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거기서, 직원으로 근무하시던 이제 고유선 총장님을 만나게 돼요. 고유선 총장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뭐 고유선 총장님이 직원이라고 하지만은 뭐 딱히 뭐그 당시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그런 무슨 전문인이니 뭐 무슨 간판집이었거든요. 거기서 뭐 캐드를 한다라든가 무슨 뭐 전문적인 일을 한게 아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담배도 팔고 주인 사장님이 아주머니 벤치 좀 갖다 줘요 하면 벤치도 갖다 주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알바 정도
그렇게 이제 거기서 받고 일을 하셨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 분을 이제 만나게 되죠. 거기서 또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또 기적이죠. 우리 이용균, 단장님을 여기서 뵙게 되죠. 제가 이제, 한 번, 두 번, 세번막그 계속 권유가 오는데, 거진, 6개월 넘게 7개월 차까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래시장에 있다 보니까 입이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18도 찾고, 아, 왜 이렇게 자꾸 전화, 이래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막, 나름대로 막 불만이 많이 있는데, 아, 가서 한번 팔아줘야 되겠다. 안 팔아주면 계속 전화하니까 내가 가서 50만 원 가져가서 이거 주고서 하나 사야 되겠다. 왜냐면은 왜 50만 원이었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다단계나 이런 방판에 가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개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이 넘으면 되게 하나에 뭐 50만 원다 넘고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 50만 원짜리 사주고, 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주세요. 그렇게 하고 올려 그랬어요. 왜냐면은 뭐,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하나 해주고 이제 그만, 땅, 땡, 이렇게 하려고. 근데 갔더니, 골선 팀장님께서 원탁에다가 막 제품을 이것저것 꺼내놔요. 뭐, 그냥, 6종 화장품, 4종 화장품, 남성 쌩얼이라고 써있는, 쌩얼맨, 남성 3종 화장품, 폼 클렌징, 그 다음에 뭐, 해모임, 그 다음에 뭐, 대형, 중형, 뭐, 팬티라이너, 뭐, 나한테 뭐 그런 걸 팔라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막 꺼내놓는데 너무 많았어. 화가 나죠. 하나에도 몇십만 원일 건데, 이거 다 하면 뭐, 2, 300만 원은 좋게 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제가 얼굴이 지금도 빨간데, 이거는 정상이에요, 제가. 완전히 홍당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고현청장님이 살짝 웃으면서 그래요. 태현 씨 걱정하지 마. 이거 다 해봐야 25만 원밖에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걱정했던 것이 해결이 됐잖아요. 하나만 사도 몇십만 원인데 이거 다 해봐야 25만 원이면은 집에 25만 원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돈을 번 거죠. 그래서 마음이 풀려가지고 우리 총장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예전에는 뭐 보여줄 거 없었잖아요. 뭐 회사 얘기 뭐 처음 먹히겠어요? 뉴스를 딱 틀어주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잘 아시는 기존 화장품보다 500배의 성분을 더 넣어서 100배나 더 좋은 천연 화장품 제조 기술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됐습니다. 이거랑 원자력 병원에서 임상 실험한 결과 유방암 환자, 자궁암 환자 12명씩 먹었더니 24명이 먹었더니 회복 속도가 60%가 빨라졌고 80%가 다시 찼더라. 막 이런 뉴스를 보여줘요. 근데 그 뉴스가 허접한 어떤 자기들이 만든 방송이 아니고 KBS, MBC, SBS, YTN 이런 지상파 방송 그다음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방송들이었어요. 그래서 귀를 좀 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조금 열렸어요. 뭐 거기서는 안 듣는 척했지만은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을 막 두드려 보니까 사실 그 원자력 연구 막 나오는데 뭐 원자력 연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애터미는 관계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자력 연구원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제 친구 중에 이제 기우라는 친구가 원자력 연구원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기우야 전화를 했죠. 원자력 연구원에서 무슨 화장품을 만들고 건강식품을 만드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아이고 너참 바보다. 대학교 때 우리 배웠잖아. 방사선 융합기술이라는 거못 배웠어? 그다음에 응용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사선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이용한다. 그게 엑스레이,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는 게 바로 방사선이잖아요. 원자력이에요. 그다음에 CT 촬영, 그런 의료, 그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소개했던 게 이제 원자력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읍에 첨단 방사선 연구소를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갔더니 연구 활동 연구 영역 중에 이런 생명공학 부분에 우리 해모임이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걸 팔아먹으면 되겠다. 원자력을 팔아먹으면 되겠다. 그런데 원자력 연구원에 왜 관계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들어가면서 Q&A를 한번 다시 봐.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게써 있는 거예요. 다시 자세히 봤더니, 원자력 연구원은 애터미와 관계없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원자력 연구원은 그 당시에 선바이오텍, 지금 콜마 BNH죠? 그걸 원자력 연구원이 만들었고, 그것을 유통하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작은 집거큰집 말고 작은 집거 우리가 팔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관계가 있는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음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미나도 이제 가게 되죠. 세미나도 막 처음엔 잘안 갔어요. 그때는 막 그냥 중요시 안 했다기보다 먹고 살기 좀 바빴어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이분을 만나게 돼요. 이분을 만나게 돼요. 속린산에 가서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가슴에
흐르지 못하고 흘린 눈물이 담아있는 물통이 있다. 이런 막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자기는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건 내 거가 아니다.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것이고 내가 망하면은 예전에 망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에 나앉더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강도질하는 것보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게더큰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기업을 해봤잖아요. 저도 한 5, 60명 정도 되는 기업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한테 덜 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거래처한테 돈을 깎아서 어떤 원료값을 덜 줄까? 진짜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진짜 나쁜 놈이었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악덕 기업주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 평범한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더 남길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꿈만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그런데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회사가 매출액이 하루에 3천만 원도 못 벌었던 이 회사예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그 다음에 1억을 팔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15억을 팔고 제가 만났을 때 30억, 40억, 50억을 파는 거야. 그럼 이 회사 되는 회사예요, 안 되는 회사예요? 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다단계 제가 거부했던 이유가 딱 하나였잖아요. 제품이 비싸서 못 구해. 그리고 다시 찾고 싶지 않아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뭘 판다 그랬지 아까? 원자력 연구원을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사업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우리 애터미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VOD 기계 1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뉴스 틀어주는 걸로 다녔어요. 원자력 연구원서 개발됐다, 원자력 연구원서 개발됐다, 원자력 연구원 팔아먹었었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가 또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만 봐주세요. 누구죠? 이놈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놈이에요, 이놈. 저예요, 저. 제가 예전에 알러지병 아까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싫을 때가 있었어요. 저 오른쪽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진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제가 이렇게 앞에 여기 나서서 강의라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꽃미남이 돼버렸죠. 꽃미남이. 그렇죠? 꽃미남. 아무튼 이렇게 돼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네, 역시나 그 착한 마음 덕분에 네, 그런 애터미를 만나는 천운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애터미의 제품력으로 인해서 우리 총장님처럼 많은 분들께서 네, 이 비전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 그리고 또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신 지금의 삶, 네, 그런 비교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선택 안 했다라면은 진짜 끔찍하죠. 그래서 끔찍한 얘기보다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해서 좋았던 거를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렸다. 그다음에 당당한 아빠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입에 달고 하는 말. 못난 자식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몇째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몇째 빚만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다 아마 공통일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바라죠. 내가 너 때문에 눈을 못 감는다라는 얘기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의 아버지한테 애터미 성공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막, 돈을 들고 가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막큰 무대에 서가지고 승급식 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때 어머니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버 그러는 거야. 어버 뭐예요? 제가 장원급제한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제 한숨 났다 이거죠. 나 이제 죽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건 저는 그렇게 막 나쁘게 안 봐요. 왜냐면 하늘나라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늘나라 갈그 날짜를 기독교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저도 뭐 죽음 별로 두렵지 않은데 우리 어머니는 더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렸고 또 하나 당당한 이제 아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어때요? 예쁘죠? 예뻐요. 진짜 예쁘게 잘생겼는데
이 아이들, 제가 고등학교도요, 둘다 상업고등학교 보내고 공업고등학교를 보냈었어요. 대학교를 못 보낼 것 같아가지고. 진짜 지레 겁먹어가지고, 대전에 있는 여상 보내고, 대전에 있는 공업고등학교를 우리 아들들을 보냈었어요. 얼마나 진짜 제 스스로 비참하고 그랬겠어요. 예전에 처제 집에 얹혀 산 적이 한 3년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빠, 아빠, 우리 이사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얹혀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제 속을 알았는지 제 손을 끌고 가요. 지금, 복수동에 그 경찰서 앞에 보면은 자이라는 아파트인가? 포스코인가? 아파트 너무 잘 지어놨는데 거기가 옛날에 산동네였거든요. 거기를 끌고 가더니 어느 대문 앞에 세워놔요. 저를. 거기에 A4지도 아니고 우리 해프대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밀가루 푸대봉지?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다 써놨더라고. 100에 20만 원 이렇게 써놨어요. 100에 20만 원짜리를 아들이 초등학생이 뭘 한다고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너무 비참했죠. 고등학교도 못 보내줬죠, 제대로. 그랬던 아이들한테 지금은 차를 사주고 이번에 아들이 집 사는데 많이 보태주고 어쨌든 제가 이제는 부모로서 할수 있는 부분들 많이 한것 같아요. 뭐 딸도 열심히 어쨌든 유치원 아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하고 자기는 평생 그걸 할 거래요. 그래서 애터미 해야지 그랬더니 나중에 애터미에도 유치원 생기면 거기 가서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멋진 아빠가 됐죠. 그것이 가장 좋았고요. 거꾸로 아까 물어보신 게 애터미를 안 했더라면 제가 뭐가 됐을까요? 당연히 여기 그대로 있겠죠. 그죠? 이대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애터미 하는 걸 반대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그런 게 되겠어? 그리고 많은 비난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삶, 진짜 패배자의 삶을 지금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생 삼여라 그러는데, 인생은 저녁이, 하루에는 저녁이 여유롭고, 1년 중에는 겨울이 여유롭고, 평생에는 노년이 여유로워야 되는데, 노년의 삶이 이렇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저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그렇게 한없이, 진짜 마음 졸이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마음 졸이지 않으시고, 정말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고, 또한, 네,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정말 부러운데요. 총장님께서 나중에 이제 따님한테 유치원을 지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총장님만의 사업 노하우라던가 성공 비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주변의 반대,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성공을 하셨는지 사업 성공 노하우라던가 또 지금 사업을 시작한 이런 초기 사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제가 오늘은 짧게 하려고 인생극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치즈가 없다 그러죠. 공짜 점심 없다 그러고요. 공짜 치즈가 놓여 있는 것은 쥐덫이에요. 쥐덫. 나를 잡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놓여진 그런 것들이 공짜죠. 결국에 우리가 어떤 대가지불들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의 묘약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런 사랑의 묘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막 어떻게 사귀고 싶어. 그럼 그냥 알약 하나 먹이든가 무슨 드링크 한잔 먹여서 마음을 얻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 우리 다 알죠? 성공해도 성공의 묘약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대가지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변화되면서 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당상 말씀드렸던 인생 7기 저는 그거 외에는 글쎄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성공의 8단계라는 시스템이 있고 우리 어떤 습관을 바꾸기 위한 에이코어라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의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 그런 많은 것들을 가리키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안와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어떤 중요한 것을 논의하고 회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난 후에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왜 이걸 이렇게 결정했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그 위원장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당신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서 당신은 왜 따집니까? 당신이 성공을 못한 이유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팀장님, 국장님 되시면서도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한 번씩, 두 번씩 빠질 수 있지만 전혀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는 안 오면서 파트너들만 강조하고 말하자면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공이 되길 바라겠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안 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의 묘약은 없고 회사에서 주어진 성공의 8단계 에이코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을 알아보는, 세상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어떻게 살아남는 기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총기. 총기가 뭐예요? 총명함이죠. 이런 총명함 속에서 세상은 분명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로봇이 우리를 다 몰아내잖아요. 뭐 5,000명, 3,000명이 했던 일을 5명밖에 고용을 안 해요. 이제 로봇들이 다 해버리고 요즘 저는 K 디펜스라는 거를 많이 그 유튜브에서 가끔 보는데 월드 디펜스 이런 거 보면은 군인들마저도 이제는 로봇이 무인 헬기, 무인 로봇, 무인들이 다 하잖아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 거예요. 많은 식당들 중에서 지금은 로봇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배달해요. 물론 걸어다니진 않고 굴러다니면서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일자리를 뺏어가고 장사가 안 되고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래도 살아남을 산업 그게 바로 이제 유통이고 그 속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더라.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이제 대세예요. 많은 쇼핑몰들이 이제 생겨나고 온라인 쇼핑몰들은 61% 70% 지금 점유해 나가요. 그럼 반대로 오프라인은 없어져요. 그럼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이고 그것들을 잘 운영하는 플랫폼이 대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플랫폼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기업만 독점했던 이런 강력한 컨텐츠를 가진 플랫폼들을 공유하겠다라는 기업이 하나 나왔잖아요. 미래 기업이고 미래 산업인데 우리가 할수 없는 개인이 할수 없는 것들을 나눠주겠다. 많은 제어와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너희들은 이거를 소개만 해라. 그럼 이것이 네 것이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소비자가 아닌 소개자, 소비를 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슈머가 되면은 나 역시도 주변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못지않은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려면은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애터미는 지금 이제 제품들이 전부 다 너무 좋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CCM 인증을 받을 만큼, 그 다음에 반품률이 우리나라에서 0.19%, 500개 팔아봐야 하나 반품이 올까 말까, 그것도 잘못 주문한 거. 칫솔 주문했는데 치약이 와버렸어. 이것까지 포함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반품률은 0.12%, 1000개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쪽은요, 0.07%예요. 거진 1500개 팔아야 하나 반품이 될 만큼 그렇게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제품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국가에서 주는 장영실상, 또 세종대왕상, 그다음에 그런 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확인했어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거. 1년에 1000억 이상 팔리는 우리 해무임이 몇 년째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화장품이 1년에 1000억 이상 팔리고 있고, 국내에만 팔리는 게 아니죠. 벌써 1억 불 수출탑을 받았고, 3억 불 수출탑까지 받았고, 전 세계 회원이 벌써 2천만 명이에요. 글로벌 회원이. 글로벌 매출이 50% 성장했어요. 이런 코로나 와중에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더 저는 이제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나눔을 할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눔 많이 못 하죠? 근데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애터미에서 매년 100억 원 넘게, 거의 200억 원에 가깝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기부를 누가 하는 걸까요? 회장님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매년 이렇게 기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지만은 회사가 하는 이런 기부 행위가 결국에 누가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 나예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뽕을 가지고 살아도 돼요. 애뽕을.
애뽕이 뭐예요? 애터미에 대한 자부심. 국뽕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죠. 그런 애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도 되겠어요.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진짜 이렇게 많은 곳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고, 아까 그래서 총명해야 된다. 이런 걸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기를 부려야 돼. 오기. 아까도 그랬죠. 많은 분들이 제가 막 이렇게 사업을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안 하고 포기했더라면은 조기 축구에 뭐 형들이 또는 동료들이 그딴 걸왜 해? 그리고 왜 사람 피해 주는 일을 해? 피해 안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기 축구회 회원들을 전체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을 설득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비자가 되고 그중에 이제 사업하는 분들도 생겼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 말씀대로 포기를 했다라면 저는 그때 알아본 게 있어요.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는 거고, 매년 3천만 원에서 1억을 매달 팔았고, 그 다음에 15억, 30억, 50억. 이렇게 커져나가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은 좋아지면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회사를 만났을 때 어떨까요?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돼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너희들 내가 잘 돼서 이기겠다. 오기로 버티고 이겨내겠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친구들한테 소심한 복수를 해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밥을 제가 사요. 거드름을 조금 살짝 피우지요. 친구들한테 좀 자랑질도 해요. 너희들 그때 나랑 안 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지금 저랑 같이 안 했던 사람들 중에 저한테 버스 회사 막 운전하라고 소개시켰던 그런 분들 중에 지금 몸이 병이 나서 대부분 뭐 몸이 늙고 허리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퇴사하고 나이가 먹어서 퇴사해서 지금 그냥 어떻게 뭐 하루도 제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 이겼어요, 제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그래서 오기를 좀 부려라.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열정이에요, 열정. 자, 열기, 열정, 열기. 내가 열정이었으면 누가 나를 따라오겠어요? 자, 게으른 도둑놈, 게으른 루팡이 도둑놈이죠. 게으른 루팡은 도둑질도 못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럼 열정을 내야 되는데, 왜 열정을 내야 돼요? 왜 열정을? 왜 열정을 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정을 내야 돼요.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열정을 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용규 총장님하고 진짜 총장님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했어요. 총장님 왜 요즘은 예전보다 좀 사람들이 성공에 좀 문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길어졌을까요? 더 쉬워졌는데 제품도 많고. 근데 총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요즘은 열정이 예전만 못해. 옛날에 이용현 총장이 막 전국을 월화수목 금토일 거진 매일이에요. 하루에 세 번씩 네 번씩 강의한 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국을 거진 안 다닌 날이 없어요. 그만큼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그때가 팀장님이었거든요. 버는 돈다 쓰고도 부족할 시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어요. 그런 시기에 진짜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총장님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 차를 운전하다가 남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폐차를 해가지고 둘이 한번 죽을 뻔했어요. 그때 우리 총장님께서 진짜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해주고 걱정해주셨던 그런 기억도 나요. 진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다녔던 건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걸 이 시기에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은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음에 할 얘기랑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투 또는 태도 그다음에 뭐 어떻게 겸손함도 없어 또는 뭐 당당함도 없어 뭐냐면 맨날 우리가 애터미했다고 해서 을이 아니에요. 진짜 만 원짜리 수박을 3천 원에 팔수 있다라면 사는 사람이 이익이잖아요. 3,000원짜리 칫솔을, 2,000원짜리 칫솔을 990원에 주는데 우리가 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움츠려요. 그렇지만 겸손하되 당당함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겉모습은 프로의 모습으로. 그냥 세일즈맨이 아니라 비즈니스맨답게. 비즈니스맨답게.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멋진 분들이 겸손하면 어때요? 더 진짜 좋잖아요. 겸손하는데 너무 멋지게 생겼는데 겸손해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다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주변엔 왜 사람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석이죠? 자석은 쌩가루를 땡겨야 되고, 애터미는, 애터미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우먼은 누구를 땡겨야 돼요? 사람을 땡겨야 돼, 사람. 결국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목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 파트너가 생겼더라도, 우리는 동등해요. 같은 사업자지 상위 스폰서라서 스폰서는 스폰서지 상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시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해야 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야 함께 가는 거예요. 리더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파트너들은 어디로 갈까요? 나를 따르라 해야 되니까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려면은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화목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꼭 해야 돼요. 세상에 실패의 원인 86%가, 포기 때문에 생겼대요. 포기. 포기는 우리 회장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배추 셀 때나 포기라 그랬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예요. 존나 버텨야 돼요. 그래야 존버예요. 뭐냐면 결국에 버티래? 그냥 버티면 안 되죠. 열심히 하면서 하나하나 변화해 나가면서 쌓아나가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냥 하루 나왔다 하루 들어갔다가 하루 또 일했다가 2, 3일 쉬었다가 이렇게 버티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리셋이에요. 리셋. 그렇지만 열심히 진행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을 먼저 한번 내리고 갈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전에 해불양수라고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 있잖아요.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럼 결국에 뭐냐면은 바다는 이 사람 저 사람 받아들여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못 시켜요. 누구랑 시스템에 같이 앉아서 시스템에 앉혀놓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예요. 왜? 내로남불하면 안 돼요. 같이 앉아서 그 사람과 내가 변화돼 나가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깨끗한 물로 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불양수. 그런데 바다처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야 되는데 어때요? 밑빠진 동마냥 우는 사람 다 깨뜨려 버려. 다 그냥 밑빠진 독으로 다 구멍으로 다 보내버려. 그건 뭐예요? 내가 포용력 없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제가 포용 못하고 보낸 사람이 많아요. 왜? 저도 바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가슴이 넓어지는 순간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비가 금이라고 따져봐요. 그릇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뭐 커피잔만 해야 돼요. 큰 양재기만 해야 돼요. 다라만 해야 돼요. 차라리 포크레인 가지고 수영장을 하나 팔아버려요. 그만큼 마음을 넓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것들, 내 스스로 태도죠.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전부 다 태도예요.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면은 성공의 8단계와 A4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이렇게 담아 나가면 되겠죠. 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애터미에 대한 네, 자부심, 애터미 뽕, 짝짝 장착을 하시고서 정말 앞으로 나가신다면은 네, 성공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김태용 총장님처럼 내가 옳았다라는 거꼭 보여주시는 그런 초보 사업자분들 네, 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총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이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리더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누고 싶다. 베풀고 싶다. 최종 목표는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 저도 당연히 제 꿈속에 이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내 잔이 먼저 차야 돼요. 분명한 거는 저도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부도 하고 많이 써요. 그런데 중요한 거, 100만 원, 200만 원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쓰지만 앞으로 그것도 커져가겠죠. 특히 또 애터미가 커져가면서 애터미에서 기부하는 것도 많겠죠. 자연스럽게 회장님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은 다 해요. 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져요. 왜? 우리가 넘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디부터 접수해야 돼요? 어디부터 접수해야 될까요? 내 주변부터 접수해야 돼요. 저는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리가 떨릴 때 여행 떠나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 떠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전 사실은 지금 저는 크라운 마스터 정도 돼서 진짜 코로나 이전 이런 게안 왔다라면은 저는 지금쯤 내년 정도 됐겠네요. 57살에 3년간 여행 떠나는 게제 목표였어요. 진짜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죽기 전에 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진 않지만 죽기 전에 내 눈에 많은 것을 담아놓고 싶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새싹이 모락모락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산 여기 대전 같으면은 저기 저는 대둔산 골짜기 쪽을 한번 지나가요. 차 타고서. 그러면 그 연한 그 푸릇푸릇한 그런 연녹색의 그냥 새싹들이 나올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 달가량 너무너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세상에 보던 예쁜 것들, 좋은 것들, 제가 가보지 못한 것들을 제눈 속에 담아놓고 싶어요. 그게 또 꿈이고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삼계상속이요. 가난을 견디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럼 내가 가난하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가난하면 누가 괴로울까요? 분명히 가족이 괴로워요. 가족이 분명히 괴롭죠. 그럼 가족을 괴롭히는 놈은 나쁜, 놈하면 안 되죠? 가족을 괴롭히는 분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당연히 나쁜 놈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성공, 결국에 나는 제 가족들한테, 제 가난에 대물림을 하지 않고 싶겠다. 안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거는 돈 있는 사람 얘기예요.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병들었을 때 고향에 버리고 온 말하자면 후레의 아들 돼버렸던 거죠. 진짜요. 제 마음에 효도의 마음이 있어도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 나쁜 놈이 됐던 거예요. 또 우리 집 가족 사진이 찢어졌다라는 거는 가족이 찢어진 거잖아요. 이혼도 하게 돼요. 돈이 없으면은. 돈 있으면 그런 것도 다 해결이 되고요. 또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한테 잘해줄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안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견디면 안 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나를 죽이지 못해 그런 고통들 와라. 또 와라. 그래봐야 내가 견뎌낸 것들이다. 견뎌내겠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나는 더욱 강해지겠다. 그게 이제 니체가 한 말인데, 사람이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이제 봄이 왔어요. 봄천에 가슴에 봄이 온 것도 맞고, 우리들 사업에도 이제 봄이 와요. 왜? 코로나가 긴 겨울이었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이제 종식되는 거다 알아요. 제가 이제 그 가족들이 외국에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가 와요. 거기는 마스크도 이제 안 쓴대요. 그냥 위드 코로나 걸려도 그냥 직장 출근해요. 그냥 직장 출근해요. 그럼 이제 우리 감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저 하늘 높이 떴다가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팍 떨어져요. 그럼 다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죠. 공이 튀어 올라가죠. 그게 바로 우리 사업이 지금까지 떨어지는 시기였다라면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될 것이고.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인가요?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좀 하나 소개하자면은 거기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했을 때 돌아가 가지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뭐냐면은 이 성공할 것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진짜 이걸 봤다라면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열정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사업을 만났고 그런 시기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는 안올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와도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데미지는 우리한테 안줄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는 이제 봄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사업자님들 다시 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우리 함께 뛰어보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라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 강의, 또 회사의 강의, 이런 많은 것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할까? 그걸 고민하지 마세요. 많은 시스템이, 앱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면서 궁금한 거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두서없이 강의했는데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강의가 아니죠. 토크쇼인데 이상하게 강의가 돼버렸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이 자리에 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총장님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누구나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생극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